안녕하세요. 예쁜 눈퍼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눈퍼렁이 뿌리파리 퇴치하는 방법 공유하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진딧물 영상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가볍게 뿌리파리 퇴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뿌리파리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몇년 전에 이 뿌리파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한국 사이트, 외국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뭐 약도 쳐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게 화분 전체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뿌리파리는. 그런데 그 옆에 저희 이웃집에 그 눈파란 친구가 그렇게 해봐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으로 정말 쉽게 뿌리파리를 퇴치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방법이 모두 다에게 해당돼서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육이 위주로 조그만 화분에다가 놓고 키우는 사람이고요. 실내 화분으로 관엽 몇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분 위주로 뿌리파리가 생겼을 때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뭐 혹시 텃밭이나 뭐 농사 지으시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 처해 있는 요 상황에서 겪었던 것들만 경험 나누는 거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신 제가 같은 화분에서도 이 방법이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하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분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시도했었던 방법들 중에 괜찮았던 거 여러 가지 뽑아서 좀더 알려드릴게요. 그걸로 요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한 그 방법만 해도 한 서너 개가 되는데요. 오늘 긴 영상이 될 겁니다. 각오하고 따라와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쯤에 아, 애썼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시죠. 일단 뿌리파리는요, 그 조그만 날파리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잘못하면은 이 조그만 날파리로 인해서 화분들을 모두 드러내거나 모두 처분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지긋지긋한, 눈퍼렁이 겪었던 해충 사고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질긴 녀석입니다. 초보자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 날파리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초파리인지 뿌리파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 초파리를 흔히 보시니까 초파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초파리 박멸에 힘쓰시고 계시다 보면, 그 며칠 상간에 우리 집 실내 화분에 뿌리파리가 모두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뿌리파리와 초파리의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움직임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확연하게 딱 구별을 할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초보자들은 별수 없어요. 약간 색깔이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시는 게 그나마 더 제일 빠른 판단 방법일 텐데요. 초파리는 약간 붉은기가 돌고, 그러니까 갈색기가 돌고 통통하고 동그랗다면, 뿌리파리는 까만색이고 생긴 건 약간 얄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는 가끔 큰 사이즈의 뿌리파리를 보면 얼핏 모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까만 날파리가 집안에서 보인다 싶으면 얼른 화분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몬은 제가 초파리 트랩을 해놓은 거예요. 초파리하고 뿌리파리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초파리는 안 끼고 이 뿌리파리 한 놈이 어쩌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둬서, 뭐 초파리는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뿌리파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냥은 못 찍어요 얘는. 이렇게라도 걸렸으니까 제가 찍은 거지, 날렵하고 영악해서 이렇게 손으로 쳐서도 잘안 잡혀요, 얘는. 암튼, 초파리 대신 살아있는 뿌리파리. 이렇게 보시니까 식별이 가능하시겠죠? 이 정도면? 오호, 이 눈퍼렁이 누굽니까?
이게 초파리예요. 제가 초파리 영상을 구했네요, 결국은. 제가 편집을 다 끝낸 상태여서 크게 수정은 못하고 보시라고 짧게 영상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뿌리파리하고 초파리하고 이제 뭐가 다른지 딱 알아보시겠죠?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흙 얘기 잠깐 해볼 건데요. 아니, 뿌리파리랑 흙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름 아닌 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흙 얘기를 꺼냈는데요. 한국에서는 식물의 뿌리를 파먹는다고 해서 아마 이름을 뿌리파리라고 지은 것 같은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펑거스넷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버섯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꼭 버섯이 자랄 것 같은, 곰팡이가 쓸것 같은 그런 곳에서 자란다고 해서 여기서는 버섯파리, 펑거스넷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 종류의 흙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흙 비교해 가면서 배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뭐두흙 중에 이렇게 고운 흙보다 펄라이트도 크고 뭐 마사도 많이 섞인 이렇게 배수가 좋은 흙이 뿌리파리 예방하는 데 좋고 과습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잡는 거 위주로 제가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엔 트랩. 아마도 뿌리파리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트랩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강력한 끈끈이로 뿌리파리가 붙으면 다시는 떨어지지 못하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일단 붙으면 문제는 내 손에서도 안 떨어지고 식물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이 바로 트랩에 붙어서 그 끈끈이에 붙어서 버둥대고 있는 뿌리파리의 모습인데요. 이 트랩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예쁜 모양으로 해서 보기 좋게 나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예쁜 모습도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트랩은 잘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트랩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스틱에 꽂아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뿌리파리를 잡게끔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것도 보니까 뭐 이런 방식의 스타일도 있고 뭐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트랩을 공중에 설치하는 이유는 다 커서 날아다니는 뿌리파리의 성충을 잡기 위함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성충을 잡는 빈도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트랩이 최대한 화분에 닿게끔.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면요. 제가 가만히 뿌리파리를 관찰해 보니까 뿌리파리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돼서 날아가려면요. 허물도 벗어야 되고요. 그 허물 벗으면서 젖어있던 날개를 또 말려야 되니까 계속 날개를 비비면서 화분 언저리를 수도 없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 잡아야죠. 그러니까 공중에 설치해서 성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흙에 제일 가까이 맞닿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트랩에서도 흙에 맞닿아 있던 부분부터 새까맣게 뿌리파리가 붙어 올라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아치형은 이뻐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는 저는 아예 이거를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정말 이 트랩이 화분하고 흙에 맞닿는 면이 최대한으로 많도록 이렇게도 설치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제가 해본 결과 효율성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의 트랩이 있더라도 효율성으로 본다 치면 흙에서, 화분에서 제일 가까이에 트랩을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살충제. 저는 그닥 도움을 받지 못한 살충제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효과를 못 봤는지 그걸 또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살충제가요, 벌레가 보이면 벌레 있는 곳에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뿌리파리는 흙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 위에서 뿌려줘 봤자 일시적으로 도움은 받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라 계속해서 뿌리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 뿌리파리를 박멸하려면 농약, 그러니까 그 살충제에다가 화분을 통째로 뿌리까지 다 잠기도록 담궈야지 잡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시적으로 해서는 얘네들은 일망타진하기는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농약에 담그던가 아니면 내다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뿌리파리한테. 그런데 친구가 야 그럼 그렇게 해봐 가르쳐 주는데 어머 또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제가 지금 그 방법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둥 뭔지 아시겠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건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는 모래예요. 가는 모래. 가는 모래가 뭐? 뿌리파리랑 이게 뭐 어쨌다고? 응? 모르시겠어요? 아, 느낌 팍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육이든 뭐 화초든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분 위에다 이렇게 마사를 올리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쁘게 보이려고? 예, 물론 단정하고 이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물을 줬을 때 흙이 유실되지 않고 넘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충이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가게 방어하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즈의 마사는 입자가 커서 뿌리파리를 방어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아예 가는 모래를 화분 위에 덮어서 지금 있는 뿌리파리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라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침 또 테라리움 해본다고 색색별로 그 가는 모래를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냉큼 이걸 뜯어가지고 제가 올려줘 봤죠.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자, 어떠십니까? 거창한 물건이 아니어서 좀 실망하셨을까요? 하지만 이거 화분 위에다가 뿌려놔 보세요. 정말 뿌리파리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인정 인정. 제가 개런티해요. 저는 이제 실내 화분은 무조건 이 가는 마사를 다 얹어줍니다. 물론 예방 차원으로 하실 때는 좀 얇게 얹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뿌리파리가 생겨서 막 기승하고 있을 때는 좀 두툼하게 1cm 이상, 한 1.5 뭐 그보다 더 두꺼워도 좋고요. 모래의 굵기가 이 정도로 가장 얇은 거 있잖아요. 예, 뿌리파리가 애벌레든 성충이든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없는 얇은 모래여야 효과는 더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농약 칠 것도 없이 살충제 뿌릴 것도 없이 덮어만 놓으면 되니까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친환경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이 눈퍼렁 또 해냈죠? 잠시 후에 번 외로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 번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웃집의 그 눈파란 친구한테 배웠던 비법을 저희 눈퍼렁의 구독자님들께 모두 대방출할 거거든요. 알람까지 설정해 놓으셔야 눈퍼렁의 다음 영상도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찍은 게 아니고 사실 예전에 찍은 거여서 번외 영상이라고는 했는데요, 요게 처음으로 제가 모래를 화분 위에 깔아놓고 보니까 이 뿌리파리들이 배회하는 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놨었거든요. 이게 옛날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이 고운 모래가 좋은 게 약간 이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파리가 들어가지도 안에 있던 파리가 나오지도 못하게 딱 막을 쳐놓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그 원리로 이 뿌리파리를 퇴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파리가 보였다 하면
저라면 제일 먼저 집에 살충제가 있다면 살충제를 뿌리고, 뭐 없다면, 뿌리시기 싫다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살충제를 살짝 위에 뿌려주고 그리고 모래를 덮고 그리고 트랩, 끈끈이 트랩을 사용을 해서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최단시간에 뿌리파리를 퇴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은 그 뿌리파리 애벌레 허물 벗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찍었죠?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뿌리파리가 그 습하고 그 눅눅한 습기 많은 곳을 좋아한다는 게, 이 허물을 벗을 때도 습기가 있어야지 허물이 부들부들해서 잘 벗겨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가는 모래 위로 얘가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뚫고 나와서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허물이 그 사이에 말라버려서 딱딱해지는 거죠. 가죽처럼. 그러니까 허물을 이제 결국은 못 벗고 요대로 이제 마르더라고요. 저의 유친이신 세월 낚는 농부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축 사망이 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파리 어쨌건가 모래 뿌리면 이래저래 성충도 애벌레도 다 잡는다는 거 확실히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고요. 이로써 눈퍼렁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말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눈퍼렁은 진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